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은행정 마을이고요. 이 위치는 마을로부터 200여 미터 정도 외떨어진 곳이고 1km 전방에는 충주시와 문경시를 잇는 중원대로가 통과 중이네요. 이 앞에 도로를 따라 길쭉하게 연결된 토지가 오늘의 소개토지고요. 두 필지에 두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토지는 남서에서 동북으로 길쭉하게 뻗어있는 토지인데요. 저 앞 언덕배기 도로와 접하는 곳이 토지의 남서 꼭지점이 되겠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토지에서 바라다 보이는 서쪽 풍경을 보시는 중이시고요. 지금은 북쪽 풍경을 보시는 중이신데 앞에 보이는 은행정 마을까지 200여 미터 거리라고 말씀드렸죠. 은행정 마을은 약 2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공기 좋고 물 좋은 데다 인심까지 좋은 마을입니다. 이 위치로부터 주행 10여 분이면 뜨끈한 알칼리성 자연 온천수에 몸을 담그실 수 있고요. 주행 20분이면 더 뜨끈한 유황 온천수에 몸을 담그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충주 도심까지는 약 30여 분 거리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토지는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생산관리의 용도지역의 지목은 전이고 전체 면적은 592평인데요. 이 앞에 보이는 단을 기준하여 두 필지의 분할 매매도 가능합니다. 분할을 하게 되면 이 상단의 필지는 약 208평의 면적이 되는데요. 평당가 25만원을 적용하여 매매가는 5,200만원이 되고요. 하단의 필지는 약 384평의 면적으로 평당가 22만원을 적용하여 매매가는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단과 하단을 통세미로 사면 얼마냐? 궁금하시죠? 평당가 23만원을 적용하여 매매가는 1억 3,600만원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 돈을 다 받냐? 얌실맞게? 아니겠죠. 우수리 떼고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요 앞에 보이는 도로가 유난히 좁아 보이시죠? 어쨌든 간에 폭 3m이고요. 내려다봐서 유난히 좁아 보이는데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 좀 넓어 보인다는 거. 요 도로를 통해 건축허가가 나는 거고요. 저 위로 잘 지어진 전원주택이 살짝 보이시죠? 진짜로 주택 건축허가 납니다. 저는 요 토지를 전원주택 용지나 농막 설치 용지로 추천드리는 중인데요. 도심 생활권에서 멀리 떨어져 생활이 다소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맑은 공기를 담은 신선한 바람만큼은 아주 시원합니다. 이제 마을 쪽으로 내려가면서 하단을 촬영해 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상단이 208평과 하단 384평의 면적 차이가 무지하게 커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요 녹강 너머의 토지가 합쳐져서 실제 면적이 훨 더 넓어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요 녹강 너머의 토지는 현재 밭 소유주께서 경작하긴 하지만 매매 면적에는 포함이 안 되는 유지입니다. 유지 동쪽 끝으로 묘한 기가 살짝 보이네요. 그렇다면 뜬금없이 왜 요 자리에 유지가 있을까요?
원래는 요 유지에 연결된 것인데 도로가 나면서 분리되어 메꾸어진 것이겠죠. 낚싯거리가 있으려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은행정마을에 있는 농막설치 용지 겸 전원주택 용지 208평, 384평, 592평 선택해보세요. 바람 솔솔 공기 좋은 마을이 농막 용지 겸 전원주택 용지입니다.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은행정마을이 끝자락에 위치하고요. 세멘트 포장도로에 접한 부정형 평지형의 생산관리 지역이네요. 지목 전에 인접한 두 필지로 전체 면적은 592평입니다. 592평을 208평과 384평으로 분할 매매도 가능하고요. 마을과 적당히 외떨어져 오롯이 자연을 접하기 좋은 위치네요. 208평은 5,200, 384평은 8,400, 전체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